영광이에요. 길이는 심파진이에요. 축하합니다. 인사드립니다. 2005년 데뷔 이후로 중국 앞만 보면 달려왔습니다. 속도에만 치솟았다면 완벽한 데이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속도가 아닌 방향에 생각을 좀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면서 시청자분께서 조금이나마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컴백과 동시에 다음 주에 또 콘서트 준비를 하느냐고 멤버들 우리 스태프분들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욱 겸손히 최선을 다해 더 슈퍼주니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슈퍼주니어의 앵콜 무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 안전커플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 K-POP 스타 사진 찍자 다같이 레드벨벳 가운데 있어서 이야 최고다 최고 와 고마워 얘들아 우리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야. 뒤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카메라 들고 사진 찍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무실 동생들이니까 같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친구들 되게 사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인데 같이 축하해주고 너무 기특해요 맞아 네. 가운데서 들고 한번 들어, 이게 들어봐요. 얼마나 이렇게. 아니, 이렇게도 한번 찍어봐요. 이게 1위라는 거. 모여서 찍자. 이게 1위 트로피라는 거야. 야, 은혁아, 거리도 없어 보여. 자, 같이 한번 사진 찍어요. 되게 재수없다. 붙자, 붙자. 자, 우리는 SM타운 갈게요. 은혁이 어디 갔지? 은혁이 너 그거 니도 아니잖아. 자꾸 거기서 그래. 야, 머리색 겹쳐, 둘이. 우리는 SM타! 우리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이 기사의 제목은 선후배 간의 끈끈한 우정, 보기 좋은 선후배 간의 관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 챙기는 슈퍼주니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요.